오늘 관망세가 대체로 많습니다. 지금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하락세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PSK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캠트로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화전기 관심도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알테오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서웅 차장 보합권장 전망에 KB금융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어제 2700선 넘어섰습니다. 거의 뭐 2년 가까이 만인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270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시장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라는 기대감에다가 실질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제 금융섹터였죠. 그 밸류업 주주 환원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금융섹터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중 갈등 관련해서 그동안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쪽을 이제 수혜주로 보았다라고 하면 조선주가 이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올 초부터 해서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수급이 많이 없었다는 점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 장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약세를 조금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투심 자체는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장 후반을 생각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수익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바이오 업종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증시에서 금융과 조선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섹터도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AI 업계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조금 소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수급 개선이 조금 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조금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상대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조금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발목을 잡았던 이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좀 재료를 겸비한 개별 종목들 또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선을 현지 시간 이제 15일에서 17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푸틴의 오선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 강세를 보여주었지만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 이 회의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촉각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상승세 보여준 부분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입니다. 관련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PSK입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관련주 좀 약세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정 시기에는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1,087억 원 그리고 영업이 157억 원으로 증권사 추정치 대비 약 30%가 넘는 높은 이제 그 영업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들 조금 더 뜯어보면 이제 DRAM용 장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전공정 투자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 이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객사에서 신규 장비 적용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 국면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이후 재상승 가능성을 높게 쳐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PSK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 호실적을 거뒀고 올해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캠트로스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라든지 반도체 공정, 이 OLED 의약품 및 산업용 특수 접착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영하 80도에서 가동이 가능한 이 리튬 이온 전지 전이지를 개발을 좀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관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 그 전액 첨가제 및 그 리간드 양성 공정에 성공을 한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량 공급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무기물 포토 레지스트 성과를 좀 공개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게임 체인저로 좀 불리고 있죠. 그 소재로 불리고 있는데 관련 재료가 조금 부각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수혜 관점은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이 포토 레지스트 독자 개발 추진했다는 협력사로 조금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배터리 3사 경기 침체 및 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LFP 배터리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동사의 이 전해질 첨가제 매출의 상승 수의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좀 터진 부분이 있는데 양봉이 천천히 나오면서 돌파형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캠트로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 전해질 개발 성공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폰델라인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정도 부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 목표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7,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